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8천만 온라인 학습자들을 위한 동영상 캡처 필기노트 슬리드를 만들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우선은 138회 테헤란로 커피클럽에서 저희 이야기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핫한 스파르타 코딩클럽의 이범규 대표님하고도 또 함께 발표를 할수 있어서 더욱 영광입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잠깐 할 얘기는요. 제목은 에듀테크 업계에 반항아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서비스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뭐 저희 좀 창업한 이야기들로 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우선 슬리드는 유튜브나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줌 등에서 영상을 보면서 쉽게 화면을 캡처하고 필기를 남기고 또 여러 플랫폼에서 그런 공부한 내용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수 있는 생산성 툴입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 4월에 첫 서비스를 출시해서 지금까지 이제 약 2만 명이 넘는 학습자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중이고요. 저희 성장성을 좀 인정받아서 매쉬업 엔젤스와 디캠프라는 초기 투자사로부터 시드 투자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좀더좀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이렇게 줌을 보실 때 보통 이제 필기를 남길 때뭐 캡처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실 텐데요. 그걸 하나씩 좀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오른쪽에 필기를 띄워놓고 쉽게 클릭해서 캡처하고 바로 필기 남기는 캡처 필기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플랫폼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한 곳에서 슬리드 웹사이트에서 모아서 볼수 있어서 나만의 지식 저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호환성이 좀 뛰어난 툴로서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어떤 웹사이트, 더 나아가서는 이런 웹사이트가 아닌 이런 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저희는 단 3명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 작지만 개발 역량이 뛰어난 글로벌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좀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는 저를 필두로 해서 루안다 출신의 지금 연세대를 다니고 있는 엔지니어분과 또 포항공대 출신 엔지니어분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작은 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슬리드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진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쩌다가 이런 슬리드를 만들게 되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슬리드를 계속 해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좀 국가에서 엔지니어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서비스가 원래 있었습니다. 스크립슬라이드라는 서비스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표를 도와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내가 발표를 할때 대본을 앞에 두고 이렇게 노트북을 두고 근데 그 대본을 읽으면 음성 인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꽤잘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뭐한 10만 다운로드 달성을 했고, 이 아이템을 제가 처음 혼자 했지만 이 아이템을 보고 나도 같이 하고 싶다 하셔서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공동 창업자분들도 함께 같이 참여를 했었던 서비스인데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발표 오프라인 발표라는 게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비스를 이제 접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 그런 친구나 후배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대학생이라서 친구들 중에 또 후배들 중에 대학생이 많은데 그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 보고 이 온라인 쪽에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피벗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뭔가 고객 뭐 리서치 뭐 이런 것들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팀원 원룸에 모여서 또 당시엔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사무실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원 원룸에 다 모여서 정말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슬리드 첫 버전을 완성했었는데요. 뒤에 나중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슬리드랑 굉장히 좀 모습이 다르죠. 근데 아무튼 이런 모습의 굉장히 첫 번째 버전을 출시를 해서 이제 학교 커뮤니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저희가 다니던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지금은 동영상 캡처 필기노트라 소개하지만 그 당시 올렸던 글을 보시면은 영상 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이제 뭐 고객의 니즈나 이런 거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좀 동영상을 보는 게 그냥 좀 불편한데 더 편하게 보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모여서 그냥 만들었던 첫 버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핵심 기능은 그런 1시간짜리 PPT 기반의 영상을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각 슬라이드 부분 북마크 해주고 그 이제 추출한 슬라이드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당시 이제 커뮤니티에 굉장히 핫한 반응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1위 가고 그래서 뭔가 되게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조금 이제 뭐 롱스토리 숏으로 말해주면 사실 이제 좀 서비스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방향성을 찾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당시 저희 생각은 우리는 뭐 인공지능 그런 핫한 기술 쓰는 개발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 뭐 동영상에서 영상 처리 기술로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뭔가 다 써보면은 뭔가 굉장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를 이제 해주는데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빈칸을 또 자동으로 뚫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막 퀴즈를 뭐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기도 했었고 또는 이제 저희가 막 텐서플로우 코리아라는 그런 유명한 그 인공지능 업계 좀 유명한 페북 그룹이 있는데요. 걷다가 막 이제 이런 저희 서비스 소개하면서 우리 인공지능 회사예요. 막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면서 저희를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이 서비스를 계속 접근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한 결과였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이제 아무도 쓰지 않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막 이제 그 아시겠지만 한국 이제 AI 교육계의 좀 권위자이신 김성훈 교수님 이제 처음엔 네이버 그 글로벌 리드에 계시다가 지금은 또 AI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 운영하고 계신데요. 교수님도 막 만나 뵙고 뭐 인공지능과 막어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했었었지만 근데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딱 물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들었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 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다 했던 게 근데 우리 잘 모르겠어. 우리 지금 뭔가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막 쓰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이 도와주겠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좀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학생 대상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명씩 접속하고 처음에 하루 1000명씩 쓰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굉장히 고민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회사야? 뭐 동영상 보기 편하게 해준다는데 근데 왜 방학 때안 쓰고 우리 도대체 뭘 하는 회사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웃기지만 우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사용자들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사용자들에게 정말 물어봤습니다. 이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고생했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3D를 왜 쓰냐고 정말 이제 고객분들한테 하나씩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그분들에게 답변을 받은 것들이 좀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PPT를 안 올려줘서 필기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슬리드로 강의자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는 학교 사이트에서 영상 배속을 막아놨는데 굉장히 답답한데 슬리드로 하면은 그 영상 배속을 뚫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또 나아가서는 공부한 영상을 다시 보려면 막 학교 사이트로 돌아가 불편한데 슬리드에서는 내가 이미 공부한 내용을 쉽게 다시 볼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라는 굉장히 좀 기본, 굉장히 좀 간단한 그런 좀 단순한 니즈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동영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 또는 편한 방법이라고 서비스를 제시했지만 사용자들이 저희 걸 쓰고 있던 것들은 굉장히 이런 단순한 니즈들이었었어요. 그냥 온라인 공부하기에 매우 불편했던 것들 단순하지만 우리가 풀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도치 않았지만 첫 서비스를 만들 의도치 않았지만 슬리드가 모두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은 영상 이거였어요. 그냥 영상 보면서 필기를 남기고 언제든지 쉽게 복습하기 위해서 슬리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뭔가 인공지능으로 대단한 걸 해야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좀 방향성을 못 잡고 고객하고 좀 계속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웠던 거는 아까 굉장히 이제 말씀드렸던 게 단순한 니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불편할까? 그렇게 수많은 막 에듀테크들이 나오고 막 교육의 혁신들이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들 좀 만나면서 관계자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라면 보통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교육 관리 시스템 스타트업, 뭐 LMS라고 하죠. 또는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보통 이두 가지 부류가 이제 메이저일 텐데 이분들 만나면서 좀 이제 느낀 것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학습자들의 학습에는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좀 결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온라인 교육 관리 스타트업의 관점에서는 LMS라고 보통 대표되는. 근데 이제 LMS 서비스의 고객을 잘 보면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학습자들은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 또는 교수, 강사, 기관 관계자들이 이 서비스를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당연히 이분들의 고객은 이런 기관 관계자이기 때문에 학습자들보다는 관리자를 위한 기능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그래서 LMS 기능들을 잘 보시면은 영상 배속을 막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금지를 막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자를 위한 기능이 포커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들은 물론 이제 B2C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 그들의 포커싱은 콘텐츠를 하나에 더 파는 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사실 저희 서비스에 막 소개드리고 뭔가 협업할 포인트 없네 이런 거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그분들이 딱 하신 말씀이 필기 기능 뭐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거는 사용자들을 위한 복지 기능 수준이지 본인 KPI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도 있으면 좋지만 그냥 좀 굳이 뭐 이런 느낌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기존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두 가지 부류의 스타트업들은 태생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고민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 입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완전 B2C로 해서 뭐 사용자들이 영상을 보기 편하게만 완전 포커싱해서 만든 서비스였는데, 이런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학습을 위한 기능만을 제공한 슬리드에게 학생들에게는 좀 대박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리드를 좀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영상을 보는 뭐 새로운 방법이었다면은 지금은 영상을 보면서 쉽게 필기를 남길 수 있게 도와주는 툴로 저희를 이제 재정의를 했고 우리는 오로지 온라인 학습자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이제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근데 그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을 바꾸는 즉 피벗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이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그냥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슬리드는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니라 학습용 생산성 툴로 정의를 하면서 저희 기능을 대폭 바뀌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인공지능 PPT 자동 추출 기능을 빼고 또는 이제 사용자의 학습에 관련된 캡처랑 에디터 기능에 좀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서 방향성을 잡는다고 해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용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제 이게 그 저희 서비스가 좀 학생 관련 서비스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저희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렸는데요. 진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드백들이 올라오고 뭐 실제로 한 유저분 저희에게 막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하면서 내가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라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내가 방향성 괜히 바꾼 게 아닌가라고 좀 불안했었었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을 기대했던 공공 창업자분들이 저희가 좀이 생산성 툴이라는 방향을 좀 받게 되자 이제 방향성이 좀 엇갈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더 계속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게 이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 반드시 맞아라고 생각했어서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제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툴 방향성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돼야 되는지 좀 검증을 해야 됐었습니다. 뭐 다운로드는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니즈는 있었지만 과연 그게 돈을 낼 만한 니즈냐를 확인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좀 두려웠지만 저희 완전히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좀 유료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올해 1월 1일부터 원래 무료로 하던 것을 과감히 유료화로 딱 전환을 했고. 재밌었던 건 이제 좀 여담이지만 이 테넬로 커피 클럽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하셨던 최병익 대표님의 강연이 유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연이 저에게 좀 용기를 주셔서 과감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웠었는데 유료화하면 아무도 안 쓰지? 아무도 안 쓰면 어떡하지? 고민했었는데 놀랍게도 유료화를 하자 이제 사실 이제 수많은 무료 학생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진짜 고객이 누군지 몰랐는데 유료화를 딱 바꾸니까 이제 진짜로 돈을 내고 우리 서비스를 쓰는 우리 그거에 진짜 밸류를 느끼는 고객들이 누군지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객들이 완전히 보이게 된 것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제가 막 생각하던 페르소나로 생각하던 어떤 뭐 학생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였었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어떤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간 여유도 있고 뭐 일도 하시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새로운 것을 좀 배우는 것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주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밸류도 잘 느끼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1년치 회원권도 막 10만 원도 없는데 그냥 막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을 하는 시니어까지도 모두 타겟이겠구나라고 좀 이제 느끼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뭐 이제 이분들이 타겟한다고 학생들이 타겟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10대부터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60대까지 그런 액티브한 시니어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니즈가 그 온라인에서 공부했던 니즈가 글로벌한 니즈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엄청난 시장이겠구나라고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료화를 하면서 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남았었지만 이제 제가 완전 새로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이 방향성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을 새로 모셔와서 이렇게 작지만 역량이 강한 글로벌 팀으로 다시 세팅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막간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 슬리드는 채용 중입니다. 프로덕트 개발자, 프로덕트 디자이너, 서버 개발자 채용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리드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힘들게 잡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에듀테크 업계에 이런 스타트업 같은 방향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사전 질문을 좀 주셨고 일반적으로 제가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들을 좀 만나봤었을 때 에듀테크 업계 관점에서 보면은 슬리드가 좀 반항아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한 예시를 들면은 뭐 어떤 교수님들의 보통 생각인데요. 이제 PPT를 올리지 않은 이유, 저희도 뭐 이해가 됩니다. 본인 PPT 강의 자료 유출되지 않으려고. 유출될까봐 강의 자료 안 올렸는데 학생들이 슬리드 때문에 너무 화면을 쉽게 캡처하고 강의 자료를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불만이시고, 실제로 많은 이제 에듀테크 분들도 저희 거를 이거 좀 문제 있는 서비스 아니야? 라고 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당연히 저희도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고요.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캡처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도 법률 검토를 받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좀 이제 이게 불법인 줄 알고 막 캡처를 그대로 못하고 이제 화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씩 따라치느라 굉장히 시간 소비를 많이 하면서 불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사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기록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이렇게 적는 게 필기 방식이었다면은 제 생각엔 디지털 세상에서는 캡처가 이 필기 방식, 새로운 필기 방식이지 않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보는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 생각한다면은 캡처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못하는 게 맞는 게뭐 유출되면은 뭐 그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또는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의 관점도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도 좀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달라고 말하지만 근데 학습자들 입장을 완전 생각해 보면은 완전 그들의 입장에서만 뷰로 보면은 마음껏 캡처하고 필기하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래야 공부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를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다 리스펙하지만 누군가는 저희 슬리드처럼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불편함을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변 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이란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교육이라는 것들을 더 나은 넥스트 레벨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지금 기존의 그런 에듀테크 스타트업 분들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저희 같이 학습의 관점으로 바텀업으로 이 시장을 계속 좀 혁신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러닝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관점을 말합니다. 어떤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완전 포커싱돼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것에 포커싱된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에듀테크 스타트업과도 어떤 뭐 경쟁 관계 이런 게 아니라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이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좀 바라본다면은 슬리드와 좀 이제 좋은 협력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새로운 곳에 열려 있는 핫한 코딩 교육업체들과도 좀 제휴를 맺었습니다. 코딕과도 코딕이라는 스타트업하고도 멋진 사처럼 한 것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혹시 이제 이 기회에 뵙게 된 이분들 대표님하고도 혹시 뭐 스파르타 코딩 클럽하고 제휴를 좀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저희 슬리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슬리드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교육업계를 좀 혁신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